아, 고압수착을 끝내고 싱크대 막혀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에 주차하고 제가 뭐 넣어가지고 시도해봤는데 돌리는 걸로요? 안 돼서. 안 되죠. 그냥 이거 잘 바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원래 사용자 측에 네. 이제 문제라서. 그렇죠. 네. 잠깐. 자, 그럼 몇 시간 볼까? 네, 저기 3층. 예. 네. 3층. 그죠?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이 소리가 진짜 좋다고. 아, 아니, 저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때. 기억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집 앞에 항상 차 있어가지고. 그때, 아니. 걔랑 주차장도 없는 데다가 그때 거기 엄청 고생해서 들었거든요. 예. 네. 주인분께서 전화번호 알려주신 거예요? 네네네. 아. 저 일하고 있었고, 정신없이 받아갖고, 형님 전화를. 기술이 엄청 좋다고. 아, 너 기술 얘기하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 아까 갔다 온 데도 어디 다른 업체 분이 와가지고 응. 하루 종일 뚜껑한테 못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오늘 가서 뚫고 왔죠. 처음 본다. 이거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가긴 사람이 돼야지. 근데 아까 제가 튜브로 예. 한 여기가 쭉쭉쭉쭉 들어갔는데? 예, 그거. 그거 가니까 안 될 것 같아. 발에 완전 들어가고 뭐가 있을까? 기름이네. 기름이네. 가긴 사람이 돼야지. 근데 아까 제가 튜브로 예. 한 여기가 쭉쭉쭉쭉 들어갔는데? 예, 그거. 그거 가니까 안 될 것 같아. 발에 완전 들어가고 뭐가 있을까? 기름이네. 아이고. 예, 지금 밀고 가네. 저기가 욕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예, 맞아요. 이렇게. 그래도 길은 아시네요. 예. 공사하기 때문에. 예? 공사. 아. 공사요? 한 2년 전에. 아, 배관 공사했어요? 배관 공사. 여기 아니에요. 아, 깊이 들어가서 막혔구나. 7.6m에서 막혔네요. 여기서? 예, 7.6m에서 길게도 막혔네. 뭐 막혔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막힌 거고 7.6m에서 뚫어볼게. 걱정하지 마세요. 더 깊게 없어요? 뭐가요? 다른 의지 없어요? 어떤 거요? 더 다른 위치에서 없어요? 아니, 일단 여기서부터 막힌 거니까 뚫고 가야죠. 아. 예, 여기서부터 뚫고 가야죠. 7.6m에서 7.7m에서 막힌 거니까. 샤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돌아가면서 기름 다 부실 거예요. 옆 헤드가 이 헤드가 이렇게 그럼 아, 기름 다 부시는 겁니다. 신기하다.
안 보이는데. 뚫렸어요. 물 흐르는 거 보이시나? 지금? 네, 네. 그럼 이제 물 내릴 거예요. 물 내리면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보고. 7점 넘으면 리프트 하면? 7점 이미 7점 넘으면 내 기자 다 확인할 거예요. 10점 넘고 10점 넘고 이제 일단 다 확인할 거예요. 깨끗해지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몇 시간 아까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잖아요. 7점 여기서 하면은? 아니야, 지금 10m 넘게 들어갔어요. 여기도 안 들어가는데? 10m 넘었어요, 지금. 여기 예, 예, 예. 기다리세요. 틀어도 돼. 여기 끝이 끝. 합해지는 구간. 공용관. 여기. 예. 파주도예요? 예, 예, 이제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잘 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끝. 합해지는 구간. 공용관. 여기. 예. 파주도예요? 예, 예, 이제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15m요. 15m 넘어요. 딱 16, 한 16m 되네. 이렇게 가서 예. 지금 밑에 파주도 어떤 거? 예.
구멍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배관 안에 전체를 그 돌려주는 거하고, 네. 그 스프링은 그냥 그대로만 가요, 그냥. 이해하시나요? 아니, 이해해요. 예. 네. 제가 일체로. 제가 앞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가는데, 네. 잘 하더라도 빼야 돼. 네, 안 돼, 안 돼. 빼야 되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3분이 네. 빼왔어요. 걸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장에서. 예, 예, 걸려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 함부로 하시다가 걸려가지고, 제가 빼러 간 집도 있어요. 예. 그러다 걸리면은 말을 다 깨가지고. 아, 그니까, 아니, 배관이 이제 철사가 네.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텐션을 받아가지고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연상. 예. 무슨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예. 끝까지 깨끗합니다. 예. 한 번 더 미싱 할까요? 자, 고객님 이제 끝이에요. 물 잘 나가고요. 앞으로 설거지 할 때 네, 네.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배관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네. 와, 15m가 되는 배관이에요. 15m. 15m 네. 넘죠. 정확하게. 네. 따지면. 빨리 내려가죠? 네, 그건 이제 올 겁니다. 15m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옵니다. 한참 뒤에. 네, 이제 오잖아요. 네, 쫙 빠집니다. 이제. 시원하게. 올 겁니다. 15m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옵니다. 한참 뒤에. 네, 이제 오잖아요. 네, 쫙 빠집니다. 이제. 시원하게.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만큼 배관이 길다는 거 엄청 길잖아요. 15m면 그 물이 갖고 있는 양이 얼마나 하겠어요. 야, 이제 끝나네. 그냥, 네. 이제 와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자, 보시면. 아유, 사람이. 아니, 이제 배관에 이제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배관에, 네. 배관 이해하시고 조심하게 쓰셔야 되니까 그걸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 끝에서부터 이제 와요. 오는데, 자, 아직도 물이 좀 내려오는 시간이 되고. 지금 이 정도가 렌즈가 찬 정도니까, 렌즈가 이 정도니까, 네. 한 4분의 1 정도가 아까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고, 자, 물 안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깨끗하죠. 네, 지금 여기서 아마 집중적으로 막혔던 것 같아요. 7m에서 10m 구간. 여기 물이 차 있잖아요. 네. 아마 여기서 아마 막혔을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묻어 있는데 어떡하죠? 한 번 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걸, 요 구간만 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물을 설거지할 때 물을 많이 흘려보내줘야 돼요. 설거지할 때. 많이 막혀. 생각보다 설거지할 때도 많이 물을 풀어야 된다? 예, 네, 물을 많이 버리시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물이 씻겨 나가요. 네. 네, 그래서 물로만 남아있을 수 있게. 네. 설거지하고 물을 바로 끄시면 안 돼요. 배관이 길기 때문에. 네, 네,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길잖아요. 자, 보세요. 고객님, 15m면 15m면 엄청난 길입니다. 고객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15m 중에서 7m부터 한 10m 구간이, 여기 3m 구간이 네, 물이 안 빠지고 네. 배관이 약간 좀 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배관 안에 물로만 남아있으면 다음 물이 오면 또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막히진 않아요. 예,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고객님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국물을 버리신다거나 그러시면 예, 예.
그 구간에 기름이 남아있겠죠. 예. 그러면 거기가 굳어요. 예, 예. 항문에서도 그렇죠. 굳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기름층을 쌓는 거예요. 이거 배관 안에서. 그러다 보면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름을 버리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고 나면은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워낙 길기 때문에 물을 좀 가득 담아가지고 한번 싹 내려주세요. 싹, 오케이. 네. 예, 그렇게 하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설거지 하실 때 물을 틀어놓고 하세요. 네, 틀어놓고. 네. 예,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셔요. 그래야 네. 계속 씻겨 내려가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 집, 설거지 잘 안 하세요? 우리 와이프도 아예 잘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막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막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싱크대를 자주 사용해줘야 돼요. 네, 네. 왜냐면 기름은 우리가 물을 조금만 안 써도 바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네, 네. 설거지 안 하시더라도 물을 좀 많이 버리세요. 물 버리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장시간 집을 비운다던가 여행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아무튼 외출을 하실 때 가시기 전에 물 한번 딱 담아가지고 버리시고 가시고 예, 그렇게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만 쓰셔도 솔직히 안 막혀요. 뭐 이유 아주 안 막힌다는 말은 뭐 거짓말이지만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만 사용하시면 진짜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예. 깨끗하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만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배관이 좀 길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만 사용하시면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물 아끼지 마시고. 절대 물 아끼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예. 안 되면. 이것도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흡입기. 만약에 배관이 진짜 안 좋은 배관들은 기름이 지 혼자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일단 먼저 뽑아주고 나서 세척을 해야 돼요. 네, 뽑고 나서. 네. 보자.